답답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네, 충남 체육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부상이 나와서는 또 안 되고 네. 지금 골키퍼가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더 충남 체육계 입장에서는 더 좀 아쉬운 상황일 겁니다. 자, 김태형 감독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아픈 무릎 쪽에 부상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경석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자, 유니폼을 지금 바꿔 입고 네. 지금 박경석 선수가 골키퍼로 투입이 되고요. 준비는 해놓은 유니폼인 것 같은데요. 참 저 유니폼을 안 입길 바랬을 겁니다. 충남체육회 김태형 감독은요. 자, 박경석 선수. 근데 뭐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피지컬 면에서는 충분히 뭐 이동명 선수 형 같은 그런 느낌. 자, 네. 그래도 이동명 선수보다는 날씬합니다. 그런가요? 공격 시간이 지금 많이 네. 이어지고 있는 충남 체육회인데 이은호 슛. 자. 워낙 슈팅이 네. 강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은행협회 프랜카드가 네. 또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수비 맞고 튀어오르면서 프랜카드를 떨어뜨리는 이은호 선수입니다. 부산으로서는 또 아시아 이번에 막았어요. 박찬영 빠르게 갑니다. 오른쪽 두산. 자,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한번 뚫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석 이번에는 또 막아내는 박찬영 골키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스핀슛을 한번 시도했는데 박찬영 골키퍼 쉽지 않았어요. 자, 안쪽 연결하지만 손수비 걸렸습니다만 박경석 던졌고 이게 또 막힙니다. 박찬영 명장면 하나 나올 뻔했는데요. 네. 어쨌든 뭐 큰 부상 없이 넘어가서 다행이고요. 7m 들어 인천입니다. 유동근. 네, 막아냈죠. 막아냈어요. 네. 안준기. 자, 지영진 골키퍼로 지영진으로 바뀌었군요. 자, 지영진 골키퍼가 또 어느새 들어와서 막아냈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저렇게 또 막았군요. 네. 센스가 있기 때문에 네. 자, 모션을 한번 취해서 딴 데로 던지기보다는 모션을 취했을 때 내가 이쪽을 줬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모습이죠. 네. 몸이 미처 못 가다 보니까 어깨를 먼저 밀어 넣으면서 파울이 됐고요. 오명원 곧바로 던져봤는데 네. 또다시 지형진 선수가 들어와서 막아내네요. 20대 20 동점 7m 들어 어비하원 그리고 골키퍼 지형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7m 두 개를 막아냈는데 또 막았어요. 지형진 오늘 7m 들어만 세 개를 막아냅니다. 자, 다시 보시죠. 네. 자, 정확하게 지금 모션에 속지 않고 잘 막아냈습니다. 뒤쪽 박영길 올라갔고요. 정수영 스카이시도 이렇게 만들어내네요. 정말 눈이 네.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여러 네. 사람이 6명 모두가 움직이면서 점프를 뜨면서 패스 연결로 멋진 스카이 플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번 스카이 잡으시죠. 스카이 한 번, 두 번을 하면서 자. 방금 네 정수영 선수 말고요. 오른쪽에 있었던 선수 김양욱 선수죠. 네. 김양욱 선수까지 스카이를 점프를 뜨면서 아주 완벽하게 네. 소화하는 모습 장면.